다음 날 주한 씨는 또 다른 가수 닥터를 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아, 네. 반갑습니다. 네. 영상으로 봤습니다. 아, 그랬어요? 네. 아, 네. 되게 실제로 보니까 느끼한 네. 딱 아우라가 있네요. 아, 그래. 네. 네. 노래할 땐 찐빵의 팥소만큼이나 중요한 게 동작이죠. 봄에 씨앗 뿌려 여름에 들에 물을 줘 놀러 와요. 함께 힐링을 해요. 주한 씨가 진우섭 안무가 앞에서 평소 노래할 때 동작을 선보입니다. 달리 노래하며 운명이야. 몸의 느낌은 있으시고. 네. 아, 예. 네. 무대에 섰을 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동작들이든지 시선이라든지 어느 부분에서는 이렇게 딱 모션을 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은. 뭐 신명나는 그때는 제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약간 춤을 추는 거 그런 거 생각해봤는데 뭐 봄엔 씨앗뿌리를 할 때 이렇게 씨를 또 뿌리는 동작이. 저는 그런 동작을 한지를 모르겠어요. 보통은 우리 성인가요 할 때는 카메라보다는 대중들하고 네. 호흡하기를 더 많이 하거든요. 네. 그 관객들하고 눈을 마주치는 연습들을 좀 네.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관객을 딱 쳐다보고 내가 호소하는 거를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눈빛을 마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달라진 들려가서 황금의 기운 받아봐요. 밭에 놀러 와요. 함께 노래해요. 해풍도 오는 내 인생. 100% 이상 좋아졌어요. 벌써 노래 부르는 게 제 몰입이 되잖아요. 네. 농수루님이 막 부르는 거 뭔가를 막 해주려고 하는 그 감정이 네. 지금 얼굴에서 나오잖아요. 네. 네. 두 번째로는 지금 뒷깎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. 딴딴 따라다란 네. 하고 나오기도 하고 풍년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부분들의 제스처가 좀 필요해요. 아. 춤을 안 배우면 내가 이제 풍년 거기 부분 하면 뭘 표현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힘만 이렇게 막 주던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거를 이제 동작으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딱 들었을 때 낫으로 배 이렇게 배가지고 이렇게 풍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아까 씨앗 뿌려 네. 뭐 이런 거 막 씨앗 뿌리 이런 것도 그런 괜찮아요. 저 나쁘지 않아요. 그 노래에 나쁘지 않거든요. 거기 부분에 계속 해주고 풍년 부분도 네. 저는 뭐 이렇게 낫으로 이렇게 딱 풍년 뭐 해서 이렇게 쫙쫙 이렇게 좀 펴져주는 아, 네. 네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는데 전 삽밖에 생각 안 했었거든요. 아 삽이요? 네, 삽은 아. 약간 당하기가 힘들어서. 보통 분들은 다 낫지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. 네, 네. 네 그런 것들 해서 이렇게 뿌려준다는 느낌의 동작들을 아, 예. 한번 지금 만들어 가지고 살짝 연습을 해볼까요? 네. 제일 기본이지만 제일 좀 신나 보이는 느낌이 잘 만든 포인트 안무 하나가 무대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죠. 관객들하고 터치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네요. 여기까지는 한번 해볼까요? 거기까지 해가지고 네. 봄엔 씨앗 뿌려 여름엔 들에 물을 줘요. 아 네. 네. 근데 이제 지금 이거 이제 안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. 거울에서 시선이 안 가고 생각으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그죠? 네. 이거는 이제 연습을 네. 하면 괜찮아져요. 네. 뭔가 쫙 퍼뜨려 주는 느낌의 네. 제스처가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. 네. 이 힘을 여기서 줬으면 좋겠어요. 너 하나 한 다음에 풍년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만 주한 씨는 네. 열심히 따라 배웁니다. 너와 난 언제나 풍년일 거야. 아 그렇죠. 아 네. 그동안 안무 없이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움직였던 주한 씨. 가수 닥터한테 배운 동작을 곁들이니 느낌이 다릅니다. 아 여기서 이게 아니네. 죄송합니다. 다시 한번. 아 이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. 몸이 안 익혀서.
네. 그래서 몸을 많이 써야 나중에는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. 몸이 나가요. 자연적으로. 예. 네, 나는 노래에 집중하는데 얘는 딱 몸에서 움직여주는 거예요. 이렇게 딱 하고 표정으로 웃으면서. 그 단계가 와야 돼요. 네. 느낌이 어떻습니까? 아, 얼른 빨리 연습해서 대중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. 선수 출신이라 몸 쓰는 것도 자신 있거든요. 네.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네. 꼭 풍년을 네. 여러분께 선물해드리고 싶네요. 네. 네, 몸치는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동작을 가르쳐줬을 때 금방금방 따라 하니까 지금 리듬감이 좀 몸에 없을 뿐이에요. 지금 몸을 안 쓴 분이기 때문에 리듬감이 좀 떨어지는데 그거는 연습을 통해서 하면 당연히 다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. 네.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네.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파이팅! 네. 파이팅! 네. 늦은 밤 주한 씨는 또 어디로 가는 걸까요? 계십니까? 주한 씨는 가수가 되기까지 큰 힘을 준 선배 재진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. 진짜 서울에서 볼 줄 몰랐네. 나 형 여기 찾느라고 길이적으로 못 잤어. 무엇으로 걱정을 못했어. 엄마 손바야. 농사 열심히 지었구만. 그러지. 농사 엄마 오랜만에. 운동 한번 해볼까? 아 좋지. 나도 위로 갈아입고 내 건. 귀농하면서 네. 그만둔 태권도 실력은 여전할까요? 자. 차고차. 아직 그런 대로 쓸만한 것 같습니다. 다 때리려고? 맨날 기술 한번 해보고 싶네. 뭐. 1번, 1번. 아, 1번. 자, 헉! 아! 아, 근데 쭉 빠졌다가 다 자, 헉! 아! 다리가 안 나와, 다리가 안 나와. 잘 안 됩니다. 몸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발차기 차고 몸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몸이 뒤로 빠져요. 발차기도 전이 발성하듯 앞으로 쭉 뻗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. 예전에 무슨 급이었지? 반탐? 제가 패더? 네, 패더 반탐. 패더 반탐 떴어.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. 너무 아깝다. 농사지로 가기엔 너무 아깝다. 그래서 차라리 이 길로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뭐 부모님한테 첫 번째 부모님 효도하는 거 보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보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전화하면서도 너 다시 운동할 할 생각 없냐라는 이야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아요. 지금 되게 열심히 살고 있고. 태권도 대신 선택한 가수의 길. 여름엔 들에 물을 줘요. 가을 안금 들려겠어. 황금의 기운 받아봐요. 갈 길은 멀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.